너는 모든 상황을 뜬금없이 꺾어 상대방을 공황상태로 만드는 무술이다. 알겠느냐? 예! 알겠습니다. 다람쥐! 자, 오늘은 그동안 배운 기술을 총망라해보겠대. 사배님, 그럼 제가 중국무의 쿵푸로 한번 꺾어보겠습니다. 오, 그래! 자우지 쿵푸! 그래! 쿵! 푸시 푸시 베이비 나를 안아줘. 푸시 푸시 베이비 푸시. 사모님, 저는 격파를 해보겠습니다. 오. 자, 이거 좀 들어줘. 이렇게? 빠야! 아, 잘 좀 돼. 잘 됐잖아. 아, 잘 돼. 됐잖아. 아, 잘 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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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식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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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녀석 쓰는 지금 뭐 하는 거야? 무슨 안 하고 춤이나 추고. 재밌잖아요. 그만해라. 아, 재밌잖아. 그만해라. 싫어요. 그만해라. 랄랄랄라. 랄랄랄라. 유치하게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어? 이렇게 무작정 까불기나 할 거예요? 응? 이렇게 무작 정수기? 어이? 정수기? 뭐 불 먹어야지. 아니 근데 정수기가 별로 신기하지가 않아 이거. 아닙니다. 우리 집은 얼음 나온다. 우와! 우와! 나온다. 우와! 대체 지금 뭐들 하시는 겁니까? 에이? 내가 정신 차리라고 했스 안 했스? 에이? 했스? 내가 정신 차리라고 했스 안 해? 스테파니! 아니? 스테파니! 아니 스테파니는 지난주에 얘기한 니네 집 개 이름 아니야? 맞습니다. 왜 또 얘기해? 인기 많은 브라우니가 수컷이던데 우리 스테파니는 암컷이라 둘이 혹시나 했어. 스테파니! 스테파니가 결혼해라! 이 녀석 브라우니 만도 못한 녀석? 어? 너 브라우니가 브라우니? 어? 어? 이럴 줄 알았지! 이게 바로 공황상태다! 이게 거기도다!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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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빨리 가! 거기다! 자, 오늘의 가르침이다! 국자! 국자로 꺾어보거라. 에이, 아이, 뭡니까? 이거 재미도 없습니다. 이 녀석들 내가 먼저 시범을 보여주지. 에이, 그 국자 뭐 할 것도 없는데. 국자 꺾기다. 에이. 스스르. 우와. 스스르. 우와. 스스르. 우와. 진짜 예쁘다. 어머, 아이고. 재수 없어. 저는 울트라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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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자 울트라맨이다. 울트라맨의 부메랑을 받아라. 울트라맨! 더 피하자니 다시 울트라맨 부메랑! 아! 울트라맨! 그렇게 해서는 내가 당할 수가 없다! 안 되겠다! 그럼 나의 장총을 받아라! 장총 안 돼! 안 돼! 아이고! 한 번 더! 아이고! 아이고 아파! 너무 아파요! 이게 바로 소풍 꺾이더라! 너희 누구냐? 우리는 쌍두사다 상민아. 방학개비로 변신. 변신. 방학개비. 방학개비다. 오늘 벌초 때 본 방학개비다. 어! 이때다. 어! 어쩌냐? 안 되겠다. 얼룩말로 변신. 얼룩말로 변신. 얼룩말로 변신. 기다려라. 얼룩말은 얼룩말로 변신. 얼룩말이다. 자, 얼룩말 합체. 합체. 꼬리를 보여주 마! 아유 무거워. 얼룩말 전진! 얼룩! 와, 얼룩말이다! 어? 근데 얼굴만 하얗네? 얼룩으로 만들어주 마! 얼룩말 얼굴이 얼룩 같냐? 우리가 이겼다! 남이야, 어서 자야지. 엄마, 어젯밤에 꿈을 꿨거든요. 응? 무시무시한 뱀이 영길이의 몸을 휘감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영길이가 이상해요. 뱀의 악령이라도 씌인 건가요? 영길이가? 영길이 너 왜 이래? 뱀의 악령이 씌인 거야? 너 왜 이러는 거야? 청소했어요. 이 머리카락 좀 봐. 앉아서 해, 앉아서. 내가 살찌지? 빨리 앉아!
엄마, 우리 집에 악령이 씌인 게 분명해요. 그게 무슨 소리야? 밖에선 괜찮은데 집에만 들어오면 시체 썩는 악령의 냄새가 진동을 해요. 지금도 그 악령의 냄새가 나고 있어요. 파헤 좀 닦아, 파헤 줘! 엄마, 요즘에 집에 무서운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서 밥맛이 없어요. 뻥치지 마! 아, 진짜요. 요즘에 집집마다 무서운 존재가 나타나서 질문을 하는데 그 질문에 대답을 못하면 영혼이 빠져나가 버린대요. 이 시간에 누구지? 빨간 휴지 줄까? 파란 휴지 줄까? 빨간 휴지 줄까? 파란 휴지 줄까? 우리 집 비댔어요. 부자네. 안녕하십니까. 신인 아이돌 가수 귀엽고 깜찍한 큐티 성동이에요. 잘 부탁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이돌이다 아이돌. 악수하자 악수하자. 악수해드릴게요. 장군아 악수하자. 뭐야 이 바보는. 야 김종훈, 널 상습 절도행위로 체포한다. 뭐야 당신도 뭐야. 나는 마포경찰서 강력 2반 김장군 형사다. 난 영등포경찰서 강력 3반 이성동 반장이다. 김 형사, 김정훈 내가 데려간다. 안 됩니다. 제가 얘 잡으려고 얼마나 고생했는데요. 얘 잡으려고 3년 동안 동네 바보로 살았어요. 동네 바보 3년? 난 지난 5년간 아이돌 가수로 살아왔어. 팬들만 2만 명이야. 뭐야 좋은 거잖아요. 다 안티팬이야. 뭐 안티팬한테 선물 받아봤냐? 뭐야 이것도 좋은 거잖아요. 이런 선물 받아봤어. 진짜 가슴이 아파. 그리고 너 짐승돌한테 고백 받아봤냐? 내가 짐승이야. 고백 받아봤냐고. 반장님, 짐승돌한테 고백 받았다고요? 그래. 짐승한테 고백해봤어요? 멧돼지한테 사랑한다고 해봤어요? 지리산 반달곰한테 사귀자고 했다가 곰발바닥으로 싸대기 맞았어요. 김영사, 너 인터넷 댓글로 너 진짜 못생겼다, 너네 부모가 불쌍하다 이런 악성 댓글 달려봤냐? 그거 무시하면 되잖아요. 우리 엄마가 남긴 거야. 김정은 내가 내려간다. 장군이는 바보래요. 장군아, 아직도 모기가 많이 돌아다닌대. 네. 그래서 우리가 너 모기 잡으라고 파리채 가져왔다. 고맙다 민아. 어? 장군이 이마에 붙었다. 잡았다. 놓쳤다. 놓쳤다. 볼에 붙었다. 잡았다. 놓쳤다. 놓쳤다. 코에 붙었다. 잡았다. 어, 모기 떼다. 모기 떼다.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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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뻔히 얼굴이 아픈 걸 알면서도 파리채로 싸대기 맞아봤어요. 어쨌든 김정은은 내가 데려간다. 안 됩니다. 제가 데려갈 겁니다. 내가 데려간다고. 안 됩니다. 동작 그만. 김정은 내가 데려간다. 뭐야. 나 강남경찰서장 박영진이다. 난 지난 7년간 김정은을 잡기 위해서 이 박물관에서 오스트랄로피테쿠스로 살아왔어. 충성! 충성! 7년 만에 처음 허리 펴봤어. 충성! 충성! 김정은 내가 데려간다. 안 됩니다 서장님! 김영사! 너 지난 3년간 동네 바보로 살았다 그랬지? 난 인간으로 진화하려면 앞으로 2만 년 동안 이러고 있어야 돼! 허리 아파 죽겠어! 김정은 내가 데려간다. 안 됩니다 서장님! 야, 제가 이만자! 너 이 털 기르려고 온몸에 발모제 발라봤어? 예? 엉덩이에 털 기르려고 내가 얼마나 많이 울다가 웃은 줄 알아? 왜? 지금도 털이 나고 있어. 내가 가장 힘든 게 뭔지 알아? 동네 아줌마들이야. 그냥 와서 구경만 하면 될 것이지 손대지 마시오 편말 보더니 내 몸에 털이 나 있으니까
가까이 와서 바람을 불어. 도대체 뭘 보려고? 하여튼 아줌마들 그냥. 김정은 내가 데려간다. 김정은 널 상습 절도혐의로 체포한다. 뭐하시는 거예요? 수갑 만들고 있어. 에이 돌아있다. 에이 김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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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혜철아, 그 우리 오늘 가게 마지막 날이니까 이거 정리하고 이제 들어가자. 형, 그 은행에서 대출 이자 갚으라고 계속 전화. 또? 야, 그 내일 가게 빼고 그 돈으로 다 드린다고 해. 나는 왜 이렇게 하는 일마다 망하냐, 진짜. 아! 돌아! 와, 잘했어. 야. 그거 니들이 웬일이냐? 뭐? 뭐? 야, 친구가 기업했는데 한 번은 와봐야지. 야, 네가 그냥 친구냐 임마. 친한 친구 친구 아니야. 야. 그래. 야, 진짜 얼마 지나면 어제 꿈에 꿈에 내가 나왔어? 네가 나왔어. 나와가지고 니네 가게 망하는 꿈 꿨어. 망했어. 꿈이 되게 잘 맞네. 아, 미안하다. 위로 좀 해줘야 되겠다. 위로 좀 해. 꿈은 이루어졌네. 아유, 미안하다. 아, 이게 뜻. 보기 좋다. 아니. 보기 좋다. 아유. 야, 뭐 하냐? 미안하다. 아무튼 와줘서는 고마운데. 그래. 내 가게 정리해야 되니까. 아, 그래. 들어들 가. 아, 그래. 아, 힘내고. 그래. 미안하다. 고맙다. 가자. 가자. 어떻게? 야, 가라니까 왜 앉아? 우리 밥을 안 먹고 와. 이게 좀 진짜. 그래 뭐 와줬는데 좀 뭐 줄까? 그 치즈 돈가스나 저기 그 김치볶음밥. 눈치 없어. 그냥 김밥 줘. 아, 김밥. 그래. 그냥 김밥 먹고 가. 그 눈치가 없네. 이렇게 그냥 줘. 내가 너 때문에. 괜찮은데. 김밥. 네, 아 그래. 야 김밥. 근데 이거는 뭐? 이거 뭐야? 이건 뭐야? 이거 신메뉴. 내가 개발한 라면이거든. 야, 이 라면이 어떤 라면이냐면 야, 기가 막혀. 닭으로 육수를 내 갖고 거기다가 천연 스프, 인공 조미료 안 넣어. 와. 거기다가 생면, 녹차로 만든 생면을 넣었어. 기가 막힌다. 야. 이거 줄까? 그냥 김밥 줘. 뭐 음식이 장난이 좋네. 그래. 야, 아 미안하다. 미안하다. 아니야. 김밥 먹었고. 아, 미안하다. 맛있어. 힘든데. 그냥 먹자. 왜? 참치김밥으로 좀. 그냥 먹어. 뭘 참치김밥이야. 먹어. 그냥 먹자. 그러면 당근 좀 빼주면 안 돼? 그냥 먹어. 당근 씨 알러지. 아니 그냥 먹어. 그래만 먹자. 배고픈데 친구 해줘. 그래, 야 배고프면 다 맛있어. 그래, 먹자. 배가 고프니까. 배가 고프다 진짜. 아우 배부르다! 아유 배가 부르다! 다 안 먹고 배가 부르대. 아니 배가 막 불렀어. 이거 혹시 맛없냐? 아 아니야! 아유 씨. 아니야. 너무 티난다 진짜. 여보세요? 예. 제가 내일 다 드린다고 했잖아요. 내일 가게 빼고 다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저기. 괜찮아. 아니, 아니야, 내가 괜히 니들 앞에서 이런 모습 보여줘서 미안하다. 진짜 괜찮아. 아니, 저 충전 좀. 아유, 뭐. 니네 집에 가서 해. 여기서 뭘 해. 가지가. 이건 안 되냐? 이건. 아니, 그것도 안 돼. 그냥 가. 너는 진짜. 아, 진짜. 야, 나 힘든 거 안 보이냐? 너네 왜 그래, 진짜. 내 친구로서 좀 그렇다. 우리가. 야, 친구니까 뭐 도와줄 거 없냐? 우리가 네 사업하는데. 뭐 도움 될 것은 말해. 도와줄게. 아니야. 야 인마 우리 친한 친구잖아. 인마 도와줄게. 뭐 말해. 그럼 한 500만 원만 빌려줄래? 동윤 씨. 내 그 돈이 있을 것 같아. 아유. 아이고 진짜.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내가. 야 가. 아이고 진짜. 빨리 가. 그럼 헛소리 좀 진짜. 아야 아무튼 동윤아 진짜 미안하고 진짜. 근데 진짜 망했냐?
그럼 진짜 망하니. 그럼 가짜로 망했냐? 아 그래. 그럼 우리 집들이도 못 오겠다. 내가 집들이를 어떻게 가? 내가 이기면 해. 그래. 그래 못 가. 못 오지. 그래. 사람이 되게 많이 오는데. 그 사람들 많이 오면은 같이 놀아 재밌게. 아니 그게 아니라 저기. 야 이제 머리 긁지 마라. 무섭다. 저기 뭐 또 수저 좀. 아이 가지가. 사람 많이 오네 가지가. 야 어디야? 야 접시도 필요하지. 접시 가지가. 고마워, 고마워, 야 고마워. 이거 김밥 다 가지가. 김밥 남은 거다. 가지가. 김밥은 어우 싫어. 아유, 날씨가 이래 좋으니까는. 아, 아이고 형님 오셨습니까? 네 마침 내가 안 그래도 형님 보려고 했는데 마침 잘 왔습니다. 내가 안 그래도 형님한테 할 얘기가 있었다. 내 단단히 삐져 있습니다 형님. 내가 예? Yeah. 어르신 왕어르신께서 뭘 하십니까? 뭘 하십니까? 아무 말도 안 하던데. 그나저나 문제야. 니랑 듣는 얘기마다 뭐 다 서울 간다 카노? 니 서울 와갈라 카노? 뭐가 됐든 간에 저는 이 말 떠날 겁니다. 아이고 문제야. 서울 갈 필요가 없다. 어 말라 갈라노. 여기서 우리 마을 한번 내놔봐라. 얼마나 좋노. 우리 마을 하면 공기 좋고 물 좋고 아이가 어? 그렇게 물 좋고 공기 좋고 하니까 산에는 산새들이 노래를 부르지요. 어? 그리고 강에는 물고기들이 죽어서 둥둥 떠있네. 어르신. 그리고 문제야. 어? 저쪽도 한번 봐봐라. 우리 마을의 자랑이 뭐고? 어? 우리 마을을 500년 동안 지켜주는 어? 수호신처럼 지켜주는 저 느티나무를 누가 자르네? 들고 나르네? 어르신. 그래도 문제야. 이쪽도 한번 봐봐라. 어? 우리 마을에 이제 고속도로 생긴다 안 가나? 어? 이렇게 우리 마을이 발전을 한다. 어? 저 봐라. 빨리 고속도로 만들기라고 오늘 같은 주말에도 인부들이 저렇게 나와가지고 저렇게 열심히 우리 집을 부순다. 어르신 이런 말이 뭐가 사기졌습니까? 정말 진짜 아닙니까? 아이고 문제야. 니는 우리 하나밖에 못 보노. 니는 그래서 문제다 문제야. 어르신 안녕하십니까? 이 사고 뭉치 류정남이님 또 왜 웬일이고? 아닙니다. 저 새 사람 다 됐습니다. 어르신, 저 오늘 어떻습니까? 평소와 달라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 달라 보이지가 않는다. 어르신, 왜 그러십니까? 머리부터 발끝까지 자세하게 한번 봐주십시오. 저 오늘 선보러 가는데 멋지지 않습니까? 이야, 머리하고 막 옷 스타일하고 신발까지 쫙 빼입은 멋지지가 않네. 어르신 진짜 너무하시네요. 오늘 선 봐서 잘 돼가지고 결혼하게 되면은 어르신께 줄이 맡기려고 했는데 실망입니다. 그 귀한 자리를 내한테 맡긴다 했나? 맡기려고 했는데 안 맡기랍니다. 뭐라? 안 맡긴다고? 예! 예스! 어르신! 됐습니다. 왕 어르신 왕 어르신이 돈 좀 해주십시오. 저 진짜 좋은 여자 만나서 꼭 결혼할 깁니다. 결혼 다 필요 없는 기라. 좋은 여자 만나가 결혼하면 뭐 하겠노. 기분 좋다고 소고기 사 먹겠지. 소고기 사 먹으면 뭐 하겠노. 힘 나가 아 만들겠지. 아 만들면 뭐 하겠노. 기분 좋다고 소고기 사 먹겠지. 소고기 사 먹으면 뭐 하겠노. 힘나가 가족들 먹이 살릴라고 열심히 일해가 돈 많이 벌겠지. 돈 많이 벌면 뭐 하겠노. 기분 좋다고 소고기 사 먹겠지. 소고기 사 먹으면 뭐 하겠노. 힘나가 둘째 만들겠지. 둘째 만들면 뭐 하겠노. 기분 좋아서 또 소고기 사 먹겠지요. 아이지 셋째도 만들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면서 소주 한잔 하다가 소고기 사 먹겠지. 어르신. 어르신 저는 이런 황당한 말도 절대 못 살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저기 바보 명은이 올라옵니다. 문제야.
명호이는 바보 아니다. 그렇게 착하나 어딨노? 여신, 안녕하세요. 아이고, 아유 그래 우리 명호이 왔네. 이거 우연 일이고. 네, 요즘 피부 상태도 안 좋고 몸도 찌뿌둥해서 피부 관리랑 몸 관리 좀 하려고요. 아이고 그래, 니처럼 성실하게 사는데 피곤할 기다. 그래 몸 관리 좀 하고 해라. 예, 어르신. 그래. 아유 문제야, 저렇게 열심히 일하는. 어르신 저 좀. 아이고 우리 명호이 오이 마사지 하나? 예. 아니 그래. 오이 마사지가 피부에 참 좋대. 그 그래 역발해. 피부에 저렇게 마사지가 좋은기다. 문제 네가 잘 몰라서 하는 게인데. 성실하지, 부모한테 잘하지. 그러나 어딨노? 명호이 같은. 어르신. 아이고 우리 명호이 반신욕 안 해? 저. 아 그래. 반신욕이 혈액순에 참 좋다. 나도 나중에 한번 하지. 어르신. 욕발해. 이제는 말할 수 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희극 여배우 세 분의 긴급 기자회견이 있겠습니다. 먼저 세 분 중 가장 막내인 25기 공채 개그우먼 김영희 씨입니다. 저는 아줌마가 아닙니다. 저는 만 29세 꽃처녀입니다. 저는 오늘 제가 다니는 청담동 샵 원장님을 고소하려 합니다. 때는 바야흐로 1년 전 두 분 토론을 할 때 많은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날 또 어김없이 샵에 들러 2시간 동안 헤어와 메이크업을 받고 인터뷰 장소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저를 보신 기자님이 어머 영희씨 오늘은 아줌마 분장 안 하고 와도 되는데 오늘은 영희씨 있는 그대로를 보여주는 거예요 라고 했습니다. 저는 차마 샵에 갔다 왔다고 말할 수 없었습니다. 이 얘기를 들으신 30년 경력의 원장님은 자극을 받으셨는지 그 이후 인터뷰 때부터 저를 샵으로 부르시더니 각종 유명 연예인 화장법을 저에게 시도했고 그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부하걸 가인의 스모키 화장법이요? 저는 그냥 기센 아줌마처럼 보였습니다. 소녀시대의 바비뇨 화장법이요? 저는 그냥 술에 쩔은 아줌마처럼 보였습니다. 민효린의 물광 화장법이요? 얼굴에 개기름 낀 아줌마처럼 보였습니다. 이 인터뷰 사진을 보신 원장님은 조용히 직원을 뒤로 부르시더니 자는 돈 받지 마라 라고 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원장님 제 얼굴은 연습장이 아니잖아요. 다음은 22기 박지선 씨입니다. 저는 못생기지 않았습니다. 저는 강남 스타일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군대에 다녀온 제 대학 동기를 고소하려 합니다. 때는 제가 신인 개그맨이던 시절 다소 늦은 나이에 군대에 갔던 제 친구가 불쌍했던 저는 야! 내가 면회 한번 가줄까? 라고 했고 그 친구는 아니야 오지마 멀어서 못 와 라고 했지만 제가 사는 곳은 구로, 그 친구가 있던 부대는 용산, 구로에서 용산까지는 지하철 급행으로 10분 거리. 이게 멀어? 그래도 저는 친구를 위해서 예쁜 원피스를 입고 면회를 갔습니다. 저 멀리서 삽질을 하고 있는 군인들이 보였고 멀리서 제 실루엣을 본 군인들은 삽질을 멈추고 환호성을 질러대다가 제가 점점 가까이 다가가자 다시 가열차게 땅만 파기 시작했습니다. 군인
사람들은 치마만 두르면 다 좋아한다는 말은 새빨간 거짓말이었습니다. 드디어 전 친구를 만났고 친구는 저보다 통닭을 더 반가워하는 눈치였습니다. 허겁지겁 통닭을 뜯고 있는 친구 곁으로 마침 친구의 선임 병장이 지나다가 어 여자친구인가 봐 라고 이야기하자 순하디 순하기만 했던 그 친구는 갑자기 여자친구 아닙니다! 그러며 선임에게 버럭 대들었습니다. 그러자 그 선임은 제 얼굴을 확인한 후 화를 내기는커녕 굉장히 미안해하며 지나갔습니다. 대체 이놈의 면회는 누구를 위한 면회입니까?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선언합니다. 오늘 이후부터 모든 군부대 위문 공연은 무료로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여자 아이돌 부르지 말고 저만 단독으로 부르세요. 충사. 아, 이게 뭐야? 어머나 세상에. 다음은 개콘 여자 서열 1위 정경미 씨입니다. 저는 더 이상 요정이 아닙니다. 저는 그냥 한낱 노처녀입니다. 저는 오늘 일주일 전에 결혼한 개그맨 이승윤 씨를 고소하는 바입니다. 때는 바야흐로 한 달 전 이승윤 씨는 개그 콘서트 연습실에 청첩장을 돌리러 왔고 유독 저에게만 청첩장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 오빠 진짜 축하드려요. 근데 왜 저한테는 청첩장 안 주세요? 라고 묻자 이승윤 씨는 죄송해서요. 선배님이 저보다 오래 사귀셨는데 제가 먼저잖아요. 라며 진심으로 미안해했습니다. 대체 뭐가 미안하고 뭐가 죄송합니까? 예? 제가 때 되면 알아서 다 가지요. 설마 제가 얘보다 늦게 가겠습니까? 저는 그래도 임자가 있는데 예? 아유 세상에 대체 이 불난 집의 부채질하는 이 청첩장은 누구를 위한 청첩장입니까? 아이고야 저는 이 자리에서 선언합니다. 앞으로 개콘에서 결혼하는 사람들은 제 뒤로 번호표를 뽑고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1번! 나 간 다음에 다 가야 돼! 아! 한 달 뒤에 결혼하시는 용감한 녀석들의 양선일 씨! 에! 너는 내가 봐준다. 응. 너는 지금 안 가면 넌 평생 못 가! 얼른 가! 나한테 청첩장 준 사람들은 잘 들어라! 청첩장 준 지 얼마나 됐다고 해? 돌이냐? 어? 양심 있으면 둘째, 셋째 때는 나 좀 부르지 마라. 난 아직 첫째도 멀었다! 멀다! 멀다! 샵 원장님은 잘 들어라. 저번에 TV 나왔을 때 메이크업 해준 연예인 홍수연, 김새롬 얘기할 때 내 이름 뺐더라. 어? 내가 부끄럽냐? 다음부터는 내 이름도 밝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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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그때 면회 갔던 그 친구는 잘 들어라. 난 널 아직도 친구로 생각한다. 제대 후 아직도 여자친구가 없다고 들었다. 소개팅을 시켜주마. 오남이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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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와 아들! 아빠 왜 그래? 수영아 어? 꿈에 네 할아버지 나왔어. 할아버지? 네 할아버지가 어. 번호 불러줬어. 번호. 번호? 이거 로또 적어. 어? 적어 이거 적어. 로또? 어? 26 26 26 44 44 5 5 9 9? 어, 17! 17? 에휴, 대박이야. 2, 6, 4, 4. 아빠, 어. 이거 중국집 번호인데? 그래? 좀 시켜. 아빠와 아들! 살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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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목마 또 태워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아빠와 아들.
아이고 배부르다. 잘 먹었다. 아빠, 우리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뭘 또 먹냐? 방금 먹었는데. 아유. 밥 먹고 또 같이 가기로 했잖아. 야, 오늘은 좀 피곤하다. 그냥 자자 우리. 응? 아 싫어. 아빠 가자. 참게 왜 이래? 야야야야. 야, 너 카드 줄 테니까 너 혼자 가서 타 먹어 신나게. 아유 난 배불러. 같이 가기로 해놓고는. 아유 배부르다. 아유 나 귀찮게 왜 이럴까 정말. 아 배부르다. 아유. 어? 아이 핫도그 사 먹었구만. 피자, 치킨, 탕수육, 짜장면, 짬뽕, 유산슬, 족발. 엄청 먹네. 아빠 와. 아, 네. 아이고, 오. 아메리카노 커피 한 잔 딱 마셔야겠다. 손님 주문하신 네? 아메리카노 나왔습니다. 역시 커피는 요거 아메리카노지. 아빠 그 커피 무슨 맛으로 먹어? 무슨 맛으로 먹긴 녀석아 다 맛으로 먹는 거예요. 아빠 와? 아, 네. 아이고. 아빠 이거 괜히 안 오던 산 한번 왔다가 이거 길 잃고 이거 큰일 났다 우리 갇혀 죽게 생겼다 이거 어떡하냐.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여기 아무도 없어요 살려주세요. 수영아 그래봤자 여기 드는 사람 하나도 없어 이 녀석아. 힘만 빠진다. 응? 아 이럴 때일수록 침착하게 가만 있어. 우리가 얼마나 버틸 수 있나 저기 배낭 한번 봐보자. 응? 식량 얼마나 있나 봐봐. 큰일 났어. 이럴 때일수록 냉정해야 돼. 보자. 햄버거 10개, 피자 2판, 족발 5팩, 김밥 8줄, 음료수 5캔 이 정도면 살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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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멍주가 살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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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와! 아들 끝! 왕이다! 오늘도 열심히 해야겠다. 안녕하세요. 고인이 어서 오십시오. 네, 제가 얼마 전에 여기서 제품을 좀 구입해갔는데 뭔가 조금 이상이 있어서 밖으로 왔어요. 아, 그러셨어요? 제품 먼저 보여주시죠. 여기 이거 베개스. 이게 좀 오래 사용하셨네요. 내가 이거 5년 동안 배고 자고 하다 보니까 어머머머 이상이 있더라고요. 그러셨어요? 응. 어떤 이상이 있습니까? 침 냄새나. 예? 침 냄새 난다고. 이게 그 침을 흘리다 보면 냄새가 나고 이제 좀 그렇거든요. 아, 저 침을 흘리면 냄새 나는 거 저도 알아요. 네. 근데 얘는 나도 너무 나. 무슨 베개에서 이렇게 썩은 내가 나게 만들었어. 이게 뭐야? 바꿔줘 이게.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아 이제 고객님 제가 봤을 때는요 베개 자체에서 나는 냄새가 아니라 고객님 침 냄새가 분명합니다. 뭐? 네가 침 냄새 맡아봤어? 맡아봤냐고? 너는 우리 마음이 오면 너는 끝났어 아주 그냥 마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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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 헬로. 정 여사님 나오셨습니까? 어떤 문제 어떤 프로블럼 때문에 내가 여기 왔지? 나 같은 우수 고객이 비프 고객이. 아 VIP요? 응 비프. 아 다른 게 아니라 따님이 이 베개를. 어머 잠시만 어머 뭐야 어머 보기만 해도 무서워. 어머 트라우마. 이거 요거 바꿔줘. 죄송한데 저희가 이걸 바꿔드릴 수가 없습니다. 나 정여사야. 나 우수 고객 비프 고객이라고. 내가 여기서 얼마나 많이 사갔는데 이거 하나 못 바꿔줘. 요거 바꿔줘. 아 근데요 이거 본인이 고르셔서 5년 동안 사용하시고 또 침냄새 난다는 이유로 바꿔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베개 자체는요 숙면을 취할 수 있는 좋은 베개예요. 나도 숙면을 취해봤는데 다른 문제가 있으니까 바꿔달라는 거 아니야. 다른 문제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코를 고라. 예? 코를 건데 막 드럼드럼.
원래 이게 깊이 잠들다 보면 이게 알지 코를... 깊이 잠들면 코를 고는 거. 근데 이거는 코를 고라도 너무 고라 막 이렇게 고라 닦아줘. 혹시 응? 여사님 콧구멍이 너 감히 너 지금 뭐라고? 너 내 콧구멍 내 코 여기 홀 여기 관리 아니 너? 아니 나만 불만 있는 게 아니야. 다른 여사도 불만이 있어서 응. 오늘 데리고 왔어. 정여사 말고 장여사 장윤정 가수 장윤정 안 나오는 거 아니에요? 오늘은 진짜 왔지. 아, 장여사 진짜요? 장여사 바쁜데 어떻게 여기까지 왔어? 나 바쁘지 바쁘지 10주년 기념 콘서트 아주 큰 문화회관에서 하거든. 어머머머. 그래서 바빠 바빠도 바빠 웬일이야 이런 데서 어? 저기 가수 장윤정 씨 그래요 맞아요 제가 바로 트로트의 여왕 장윤정이에요 트로트의 여왕 행사의 여왕 아니에요? 어머 브라우니 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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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씨 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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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하시는 거예요? 물지도 않는데 너 지금 자꾸 브라우니 무시해? 우리 브라우니가 얼마나 똑똑한데 사진 찍을 때 포즈까지 취하는 애야? 포즈를요? 브라우니 우리 윤정이 누나 왔으니까 윤정이 누나 사진 찍자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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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깨 동무하고 사진 찍자 어깨 어깨 동무하고 사진 찍자 어깨 여기 어깨 동무 동무 어깨 동무 매너손 어머 나 지금 내가 이럴 때가 아니야 이럴 때가 아니야 나 바빠 바빠도 아까 뭐라 그랬어? 나 바빠 나 이만 가볼게 안녕 안녕 잠깐만요 너 어디 가시는 거예요? 어디 가시는 거예요? 행사 행사를 몇 개씩 하면서 아무튼 나 바꿔줘 그럼 이거 좀 비슷한 걸로 바꿔드릴게요 아니 아니 어머 이거 바꿔줘 아, 그거는 고가라서 안 돼 고가 이거 라텍스 제품이라서 안 됩니다 그리고요 지금 배송하시는 분들도 오늘 쉬는 날이라 이게 배송이 안 돼요 두 분이 못 가져가세요 이걸 너 지금 뭐라고 했어 우리 힘 없다고 지금 무시하는 거야? 아니 그게 아니야 내가 얼마나 힘이 든 운동을 내가 차는 여자야 나 유단자야 태권도 7단 검도 7단 합기도 7단 합이 21단 유단자라고 너 못 믿는 모양인데 내가 호신술 보여줘야지 믿지? 호신술이요? 너 나 한번 잡아봐 예 이렇게 자 꽉 예. 잡아봐 예 세게 예 좋아하는 거 아니야? 불어! 브라우니! 불어! 불어! 아 그만하세요 물지도 않고 가만히 있는데 어머 브라우니? 브라우니 왜 그래? 왜 그러지? 왜? 브라우니 놀러 갈까? 놀러 가기 싫어? 맛있는 거 먹을까? 응? 먹기 싫어? 응? 뭐 할까? 아무것도 하기 싫어? 가을 타. 됐고 바꿔줘. 근데 여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이걸 정말 바꿔드릴 수가 없거든요. 그래? 예. 알았어. 그럼 아까 이거 좋다고 그랬는데 예. 내가 한번 누워보고 응? 편안하면 하나 사갈게. 정말 사실 거예요? 한번 누워봐도 되지? 예, 이게 누우면요. 밤이 잠이 바로 오거든요. 어머 그래? 예. 딱 누워보시면. 잠이 그냥 스르릅니다. 여사님, 여사님, 아 여기서 주무시면 어떻게? 여사님 일어나세요. 여사님 가져가세요. 아니 그렇게 있는 사람들이 더하네. 동전? 동전 안 봤지. 주머니 블록해지면 없어 보이거든. 아, 역시야. 아, 자리가 어디지? 뭐야? 잠깐만. 아, 저기요! 저기요! 어머. 왜 따라다녀요? 지금 그쪽 지퍼가 제 옷에 걸렸거든요. 아, 짜증나. 이거 좀 어떻게 해봐, 이거 좀. 이게 뭐야, 지금. 됐죠? 아, 내 옷! 저기요! 지금 내 옷에 지금 올라간 거 이거 어떡할 거야 이거 어떡할 거야 이게 무슨 옷이에요 양파망이구만 양파망이라니 내 시스루룩한테 지금 속옷 비치는 거 안 보여? 완전 섹시하지 완전 자 이걸로 뭐해. 수선해요 뭐야 이거 수선 야 어디가 못 가 아 뭐 어쩌라고요 돈은 됐고
사과하세요. 죄송합니다. 이 가식적인 말투 뭐지? 마음이 우러나도록 다시! 죄송합니다. 이 엄마 같은 말투는 뭐지? 나이에 맞게 섞어 대지 않은 마음으로 다시! 죄송합니다. 갑자기 사극 뭐지? 현대극으로 다시! 죄송합니다. 조금 더 우러나게. 죄송합니다. 조금 더, 죄송합니다. 조금 더! 갔다! 좋았어요. 쉬었다 할게요. 뭐야? 무슨 일이야? 오빠! 오빠 이 여자가 제 시선을 보고 내가 왜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요? 오빠 그렇게 없었으면 얘기해. 알겠어요. 수선 맡길게요. 뭐야 또 뭐지? 미친 거 아니야? 저기요. 함부로 얘기하지 마요. 제 여자 거지도 미친 여자 아니야. 그럼 뭔데요? 돈 여자. 돌면서 나갔잖아. 뭐야 진짜 이게 뭐야. 이제 시작한다. 이렇게 안 열리네. 저기요. 좀 도와드릴까? 괜찮아요. 이런 건 남자 가는 거야. 줘봐요. 아니요 진짜 괜찮은데. 줘봐요. 괜찮은데. 손이 건조해서 그런 거야. 아니 나 진짜 어떻게 낼 건데. 왜 치마. 자임 상해. 기다려봐 나 꼭 때려줄게. 어따 끼우는 거야. 남의 거 얼마잖아. 풍미장렬.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더럽게. 부담 가지시네. 그냥 드세요. 괜찮아요. 됐어요. 괜찮아. 진짜 됐어. 괜찮아. 어머 어머 괜찮아. 됐다니까요. 밀당하지 마. 밀당하면 배 꺼지니까. 들어. 진짜. 진짜. 하여튼 따줘서 고마워요. 고마워요? 네. 고마우면 지긴 한 조각 주세요. 그지가 진짜. 다 드세요. 기껏 줬더니 왜 뱉어요? 허니 머스타드 소스 없어요? 없어요. 아이 촌씨라 씨. 무슨 거지 저렇게 까탈스러워. 나 그냥 거지 아니야. 나 꽃거지야! 어머 거지 뭐하는 거야? 무슨 꽃거지야? 저기요 궁금한 게 있는데요. 거지가 돈도 없으면서 야구장에 어떻게 들어왔어요? 궁금해요? 네. 궁금해요? 네. 궁금하면 500원. 거지가 진짜. 여기. 어떻게 들어왔어요? 내가 자고 있는데 얘들이 들어온 거야. 시끄러. 다 나가. 저기. 그럼. 이 야구장이 본인 집이에요? 바보가! 야구장이 야구장이지! 여기 왜 우리 집, 우리 집에 니 어떻게 들어왔어? 도둑이야! 손들아! 손들! 좀 헛소리하지 말고! 야구장이 처음에 어떻게 들어왔냐고요? 궁금해요? 네! 궁금하면 400원! 왜 갑자기 400원 받아요? 사실 아까 600원 받았어. 양심이 찔려가지고. 진짜 말을 하지 말아야지. 거지야! 말 시키지 말아요! 별 꼴이야. 야구 시작한다! 이겨라! 이겨라! 같이 응원할까? 아니야 괜찮아. 우리 같이 같이 응원해야 돼. 같은 편이 아니잖아. 야구는 같이 응원해야 돼. 일로 와봐! 일로 와봐! 하지마! 하지마세요! 충분히 빠져나갈 수 있었을 텐데. 앙탈 부리지 마. 네 마음에 박스 깔지도 모르니까. 뭔 거지 같은 멘트야. 누가 거지래? Baby kiss kiss me. Baby kiss kiss me. 몰래 다가가 네 입술을 자꾸 훔치고만 싶은 걸. Kiss kiss me. Baby kiss kiss me. 그녀 입술 그 얼마나 짜릿할까. 형 너무한 거 아니야? 목욕탕 앞에서 3시간 동안 기다렸어. 왜 안 왔어? 원래 안 식잖아.
이뻐. 아, 그나저나 형 안 본 사이에 이 스타일리쉬 해졌는데 그 브릿지 어디서 한 거야? 새똥이야. 뗀다고 뗀 게 더 늘어났어. 씨. 역시 그 야. 형, 이제 여기서 이런 짓 그만하고 우리 화려했던 시절로 돌아가자. 형, 기억 안 나? 화려했던 시절? 그때가 좋아? 그때가 좋냐고! 5년 전 기억 안 나? 그때도 이렇게 가을이었어. 대통령이 타고 다니는 그 세단을 타고 청담도 백화점 차를 댔지. 그리고 프랑스 장인이 한 땀 한 땀 만들어준 명품 가방에서 선글라스를 꺼내는 남자 옆에서 나는 쓰레기를 쑤면서 이렇게 얘기했어. 아저씨 차 빼요 그거. 아, 다 밟았는데 생선지 짜부됐다 진짜. 어, 당신도 정말 뭐야. 궁금해요. 궁금하면 500원. 300원. 200원. 뭐야 이거 호주들은. 우리 거짓 거짓 아니야. 우리 꼭 끝이야. 사람도 없는데 우리 헤어지자. 뭐? 그런 말은 무슨 웬만한 밥값보다 비싸지만 여자들은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생과일주 수집을 사니? 지금 장소가 중요해? 왜 그러는 건데? 나 또 여자 생겼어? 안 해! 나 안 해! 나 안 할 거야! 안 할 거야! 저는 계속 할 겁니다. 왜? 계속 할 거예요. 예. 어떤 여잔데? 뭐 이름처럼 선하고 순수하고 하고 싶은 얘기를 다 노래로 표현하는 그런 아이야. 이쪽으로 오기로 했어. 뭐라 그래? 오빠! 어! 어서 와서. 오빠! 형 너무 이쁘다. 안녕하세요. 한선아라고 합니다. 됐고요. 그쪽 우리 오빠랑 뭐 어떻게 어디서 만난 거예요? 그건 시크릿. 시크릿. 시크릿이 아니야. 시크릿이 무슨 뜻인 줄 알고 말해? 알아요. 어, 알아. 확실히 알지? 어, 일로 앉아, 앉아, 앉아. 어서 오세요. 네, 주문하시겠습니까? 아, 저는 과일 주스. 네. 저는 쉐이크. 저는 레모네이드 그 파란색 있던데 그걸로 주세요. 네, 저 계산은 선불입니다. 한 번도 안 그러다가 왜 그래? 아, 알겠어요. 지갑을 안 가져왔나? 내가 낼게. 그럴래? 어. 여기요. 그 여기 사인만 해주시면 됩니다. 아, 그럼 저 그것 좀 주세요. 뭐? Oh my mag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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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y mag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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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gic. 오케이, magic. 볼펜으로 해. 볼펜으로 해. 매직 찾지 말고 볼펜으로 해. 볼펜으로 해. 매직. 이상한 것 같아. 이런 애가 뭐가 좋아? 야, 우리 선아가 순수해서 그래. 얼마나 순수한데, 그렇지? 그럼 오빠 저기 봐봐. 어디? 저 하늘이 지금 얘기하는 거 안 들려? 예, 얘기를 해. 얘기하는 거 들리지? 뭐라고 하는데? 너는 내 별빛, 내 마음의 별빛. 오, 들린다. 넌 나만의 달빛. 오, 들려. 확실히 들려. 나는 미친 여자네. 미친 여자야. 어? 미친 여자야. 어? 뭐가 들려? 뭐가 들려? 그 춤도 되게 이상하지 들려, 않았어? 들려. 아니야, 막 달빛 막 이러면서 약간 미친 여자처럼 막 하잖아. 막 달빛 막 이러면서 이게 미친 여자 같아. 이상한 너 여자. 너 말 함부로 하지 마. 아주 그 왜 이렇게 얘가 순수하지 못하냐? 아주 삐딱 선을 타요 아주 그냥. 아니 오빠 얘가 더 안 순수한데? 얘 결혼했어. 뭐? 야 너 얼마 전에 광이랑 결혼했잖아. 걔랑 정글 가 정글. 저 결혼 안 했거든요? 그리고 원래 사랑은 무무 사랑은 무무. 야 너 방심하다가 도망가. 야 골라. 아 잘한다. 아 야 골라. 아 그래 사랑을 움직이는 거지. 우리 오빠 사랑도 움직인다? 매주 여자 바뀌어. 너 몰라? 뭐 예전엔 그랬지. 근데 이젠 너 하나뿐이야. 어 효성아 어 왔어. 뭐야 얘 뭐야? 뭐야? 저는 우리 준근 오빠 여자친구 효성이에요. 뭐야 오빠 나밖에 없다며. 그치 원래 그게 맞는 건데 너 한 시간 뒤에 만나기로 했잖아. 보고 싶어서 빨리 왔지. 이 봐봐 봐봐 양다리에다가 낚아주니까 세 다리인 거야. 이런 오빠야 이 남자가. 괜찮아요.
원래 예쁜 꽃엔 나방이 꼬이기 마련이죠. 나비겠지. 그거나 그거나. 이 오빠 이런 바람둥이라니까. 너네 왜 그래? 야 아니야. 나 이제 정말로 이렇게 딱 둘만 사랑해. 진짜로. 아니 뭐야 쟤들은 또. 뭐야 뭐야. 저는 준근 오빠 여자친구 송지은이고요. 네 저도 준근 오빠 여자친구 진거라고 해요. 진거? 오빠 햄버거랑도 사겨? 오빠. 아니 다 여자친구야 뭐야. 이게 좀 양다리인 거예요? 이러면 진짜 다 같이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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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놀랄까. 아 놀라면 안 되지. 일로 와 일로. 아 어떻게 놀라는 것도 이렇게 귀여워. 너무 야 너네들 막 서로 머리끄댕이 막 붙잡고 막 싸워야 되는데 너네 문어 가린 거 못 봤어? 야 싸우긴 왜 싸워. 그냥 말로 하면 되지. 아주 그냥 애가 못됐어. 그냥 표독스러워 너는. 아니야 오빠 나도 되게 놀랬어 지금. 되게 귀엽게 놀랬어 나도 지금. 어머 어머 어머. 손님, 네, 예, 그, 아시아. 네, 손님, 네, 저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아니 얘들도 했는데. 네. 야, 그래서 어떡할 건데? 네 명이서 어떡할 거야? 오빠 하나 가지고. 그래, 이 사랑은 아무래도 우리한테 독약이야. 어떻게? 야! 네 여기까지 그만. 이 정도까지. 저 스님 저 네 여기서 그만두시면 안 됩니다. 뭘 조금만 더야. 야 봐봐 오빠 문어발이라니까 너네. 아씨 야 그런 거 아니라니까. 있잖아. 아 나 진짜 아니야. 나 진짜 오해고. 진가야 오빠 그런 거 아닌 거 알잖아. 우리 헤어져. 지은아 오빠 마음 알지. 제망이야. 효정아 너는 내 마음 알 거라고 생각해 진짜로. 선아야 너는 오빠 이해하지? 사랑은 눈, 사랑은 눈. 이해는 무슨? 보라밖에 없어 나는. 진짜 보라 너밖에 없어 정말로. 나 너 사랑하는 거 알지? 보라 나 정말로 너 사랑하잖아 보라. 너 한 명 더 있는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야 설마 걔는 안 돼. 있잖아 한 명 더 있잖아. 걔는 안 돼. 걔는 오면 안 돼. 진짜 아니야 진짜 오면 안 돼. 왔어. 야, 니들 뭐야? 다 꺼져. 제가 우리 준근 오빠 진짜 여자친구 마돈나예요. 네. 아, 그럼 뭐 마돈나의 돈자가 돼지 돈자였나? 아, 뭐래? 이거 뭐야 이거? 이거? 어. 다 ne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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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는 거야 바로 날처럼 막 먹나 오빠 어. 나 이거 막 먹어도 돼? 그래 막 먹어. 역시 오빠밖에 없어. 오빠 한 번 더 해. 네 우리 살면서 많은 진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알고 있었던 그 진실이 모두 진실이 아닌 거짓으로 밝혀진다면 여러분은 어떠시겠습니까? 자, 이런 불편한 진실은 일상생활에서 쉽게 마주할 수 있는데요. 남동생이 야한 동영상을 보다 걸렸을 때도 우리는 불편한 진실을 마주할 수 있었습니다. 자, 먼저 누나한테 걸렸을 때 상황입니다. 함께 감상해 보시죠. 오, 죽인다. 엄마, 엄마가 밥 먹을... 너 지금 뭐 본 거야? 아니야. 아니 봐봐. 아니야. 아니. 아, 미쳤어 미쳤어. 미쳤어 이게 어때 니가 니가 그런 사람이야 미쳤어 진짜. 오 엄마 아니, 이게 누나가... 이상한 거 봐. 왜 이러는 걸까요? 마치 동생 인생이 끝난 것처럼 호들갑을 떨어지는 누나들의 불편한 일. 그렇다면 이번엔 형한테 걸렸을 때 상황입니다. 함께 감상해 보시죠. 오 죽인다. 야 박봉 엄마가 밥 먹으래. 뭐야? 먹은 거야? 어? 아니야, 아니야.
아니라니까. 대박. 쳤어. 나 안 본 거야. 형 왜 이러는 걸까요? 오히려 형제 간의 우애가 더 깊어진다는 이 불편한 시. 동영상 플레이어의 10초 건너뛰기 기술은 바로 이들을 위해 만들어진 기술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연 여러분의 형제자매는 어떠십니까? 자, 불편한 씬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불편한 씬 TV 드라마나 영화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요. 잘 사는 여자와 가난한 남자가 만났을 때는 꼭 이런 장면이 펼쳐진다고 합니다. 함께 감상해 보시죠. 아줌마, 여기 소주 하나 더요. 아유, 아유, 아가씨, 아유, 쑥 취했네. 아이, 그만 마셔. 아줌마, 짝사랑 해봤어요? 어?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날 안 좋아해요. 내가 그렇게 매력이 없어요? 아가씨 취했어. 아유 진짜. 여보, 아유 금방 끝내고 갈 거야. 아유 왜 이렇게 보채? 뭐야? 야 김길이, 너 왜 이렇게 힘들게 사냐? 내가 우리 아빠 회사에서 편하게 일하게 해준다니까? 네가 그렇게 잘났냐? 뭐? 나 안 취했거든? 그럼 똑바로 좀 걸어요. 똑바로 걷고 있잖아. 아! 아! 걷봐요. 취했잖아요. 기리 씨. 아, 많이 취했나? 헛게 보이냐? 어? 기리 씨인데? 아! 기리 씨! 기리 씨가 여기를 어떻게... 나 보고 싶어서 왔어요? 맞죠? 얘기해봐요, 맞죠? 아니, 그만 좀 해요! 내가 몇 번을 말해 알아들어요! 나한테 지민 씨는 다른 세상 사람이라고요! 난! 하루하루 사랑하기도 벅찬 사람이란 말이에요! 기리 씨 그러지 말고 내가 아빠한테 말해볼 테니까. 당신처럼 아빠 백 믿고 설치는 여자 딱질색이야. 그런 거였어요? 좋아요. 나도 기리 씨가 원하는 대로 눈앞에서 사라져주면 될 거 아니에요? 위험해요! 미쳤어요? 죽을 뻔했잖아요! 내가 죽던 말던 신경 쓸 거 없잖아요. 나도 신경 쓰기 싫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신경 쓰이지 않게 내 옆에만 있어요. 기쁠 때도 내 옆에서 웃고, 슬플 때도 내 옆에서 울고, 사랑할 때도 내 옆에서 나만 사랑해요. 그럴 수 있겠어요? 네! 이걸 왜 이러는 걸까요? 오늘 왜 이러는 걸까요? 드라마 속에 나오는 가난한 남자 주인공들은 밀당의 귀재라도 되는 걸까요? 어차피 받아주고 왜 이렇게 밀당을 해주시는 걸까요? 그리고 드라마 속에 나오는 재벌 딸들은 왜 이렇게 항상 이쁜 아름다운 외모를 가지고 있는 걸까요? 그렇다면 여기서 현실적인 재벌 딸과 현실적인 상황으로 들어가 현실적인 연기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황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함께 감상해 보시죠. 오빠, 내가 우리 아빠 회사에서 편하게 일하게 해준다니까? 불편한 짓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불편한 짓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불편한 짓은 엄마와 딸의 대화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요. 저들의 대화를 함께 감상해 보시죠. 엄마 다녀왔습니다. 그거 뭐야? 또 뭐 샀어? 아니 가을옷이 하나도 없길래 가디건 하나 샀어. 가을옷이 없긴 뭐가 없어. 옷장에 수두룩 빽빽 다 가을옷이더만. 그래도 이런 스타일은 없단 말이야. 아니, 잘하는 짓이다. 그래갖고 기둥뿌리가 뽑혀. 더 팍팍 쓰고 다녀. 더. 아 진짜 옷 다 사놔가지고 왜 또 뭐라 그래. 엄마한테 소리 빽빽 지르는 것 좀 봐. 엄마가 짜증나게 했잖아. 잘하는 짓이다. 그래갖고 동네 사람들한테 다 들려. 더 크게 질러. 더.
진짜. 어메! 잘하는 짓이다! 그래갖고 눈이 부서져! 더 죽여놔도 더! 왜 이러는 걸까요? 엄마는 국어 선생님이라도 되는 걸까요? 역설법과 반어법 등 언어의 유희를 마음껏 즐기시는 엄마들의 불편한 실. 과연 여러분의 어머님들은 어떠십니까? 지금까지 불편한 실의 황윤이었습니다. 아, 요즘들은 왜 이렇게 속을 썩인 애들이 많은 거야? 반장, 문제 학생들 상담하게 하면서 들어오라고 그래. 아, 납득이 안 돼요, 납득이. 제가 여자 피겨 스케이팅 선수랑 결혼하겠다는데 왜 매번 진짜 이해를 못 해주세요, 진짜. 그걸 어떻게 이해하냐? 아, 진짜. 어떡하지? 그 뭐야? 납득이 안 돼요? 안 돼. 납득시켜드려요? 납득시켜봐. 피겨 선수 여친 만나는 거 어렵지 않아요. 그냥 아이스링크 아무데나 가면 괜찮은 여자 선수 한 명쯤 연습하고 있게 돼 있어요. 그럼 이렇게 지켜보고 있다가 본격적으로 연습을 시작할 때 빙판에 갑자기 뛰어들어가지고 우통을 보고 추위 막 떨어. 이렇게 댄스 가수처럼 리듬 타면서 떠는 게 컨셉. 여자 선수가 자연스럽게 와서 말을 걸게 돼 있어요. 저기요, 혹시 뭐 하는 게 역겹게 연습 방해되거든요. 그리고 추면 옷을 입어요. 그렇게 떨지 말고 그때 자연스럽게. 저기요, 어떻게 안 떨 수가 있어요? 내 생애 마지막 사랑이 네 앞에 있는 임팩트. 여자가 막, 어머, 어머, 이런 사랑 고백 처음에 어떻게 막, 어머 트리플 악셀, 어머 트리플 악셀, 어머 트리플 악셀, 트리플 악셀, 어머 어머 이 남자 어디 갔어? 저기요, 왜 이렇게 움직여요 진짜? 쓸데없는 소리 말고 저기 나가는 게 보이죠? 빨리 그리로 나가요. 빨리 나가요. 그때 손목을 딱 잡고. 저기요, 나가는 길은 저도 알아요. 내가 알고 싶은 길은 당신 마음으로 가는 길. 게임 오버, 디 엔드. 선생님, 그 여자친구가 피겨 선수니까 어떻게 갈라쇼 한번 보실래요? 진짜? 갈라쇼! 갈라지쇼! 어떡하지? 좀 민망한데? 갈라쇼! 오, 납득이 안 돼 지금! 납득이 안 됐다고 지금 내가! 어, 그래. 소심해서 사과 한번 안 치는 우리 승환이. 너 교무실에 선생님 안 불렀는데 어쩐 일이야? 아니 아니 그 애는 고요. 뭐 할 말 있어? 아니 아니 그 애는 고요. 너 어디 아프니? 아니 아니 그 애는 고요. 아니 그럼 교무실 왜 왔는데? 옆집에 이금희 아나운서 이사 왔는데 너무 야해요. 이금희 아나운서가 뭐가 야해? 혼자 살아. 아니 왜 저래? 아니 왜 저래 나한테? 야, 유아빠 김성원, 너 어제 수업 안 나오고 어? 아이유 콘서트 갔다 왔다면서? 나는요 오빠가 좋은 거. Oh my god! Mr. Song, do you realize why I'm here? I don't understand about Korean culture. Goodbye! 엄마 모시고 와라. 아이, 그러니까요. 한국 문화랑 미국 문화랑 뭔가 많이 달라요. 아니, 뭐가 그렇게 다른데? Sam, 한국에선 혼자 집에 있을 때 공포영화 볼 때 어떻게 보는지 알아요? 뭐 무서우면 이불 덮어 쓰고 보지 뭐. 이거 봐 이거 봐, 미국 저렇게 안 해요. 아, 그럼 미국에서 어떻게 하는데? Okay, listen carefully. Oh, oh my god, scary. Oh. Oh. Hello? Hello, Sydney. Hey, oh, I'm David, I'm sorry. Hello? Do you like scary movies? Oh my god. Hey, stop joking! I will kill you! Oh my god! Ding dong, ding dong, ding dong! Oh, oh my... Ding dong, ding dong, ding dong! Oh no. Oh, oh my god, scream!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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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Oh my god, oh my god! No! Exorcist! Oh my god, grandmother! Oh, David! Pilates! Yoga! Yoga! Oh, alright, okay, stretch! Oh my god! Oh, am I, are you? 야, 너 미국으로 돌아가, 너! 지금 왜 저러냐?
야, 서태현이. 예. 어제 학교 빠지고 어디 갔다 왔어? 동물원에 좀 갔다 왔습니다. 아니, 동물원에 왜 가? 아, 제가 이번에 오디션 보는 역할이 이 늑대인간 역할이거든요. 그래갖고 늑대 좀 관찰하고 왔습니다. 아, 그런다고 뭐 연기가 늘어? 어,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제발 좀 깜짝 놀라켜 줘라, 진짜. 아유. 보름달이 뜨기 전에 마을을 벗어나야 돼. 보름달 떴다고! 보름달 뜰 때 나는 변신한다고! 온몸에 털이 난다고! 이게 바로 2차 성징이라고! 연기하지 마, 너! 선생님! 2차 성징... 아, 제가 아직 이 연기가 부족해서 늑대 인간은 좀 어려운 것 같은데 이 어제 관찰하고 온 이 진짜 늑대 있지 않습니까? 늑대는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럼 잘할 수 있어? 해보겠습니다. 해봐. 아우! 숨이 찼다고! 숨 딸릴 때 허벅지 꼬집으라고! 아우! 나는 아프다고! 아야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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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니 왜 저래? 아니 왜 저래 나한테? 얘가 제일 문제야 얘가. 어? 일본에선 갸루상 선생님 우상 선생님 우상 선생님 우상 나왔다네 나왔다네 내가 나왔다네 갸루상 이문이다 그래. 갸루상 이문이다 그래 갸루상 이문이다. 너 근데 애들 그러던데 아. 뭐 중고 사이트에 뭐 팔려고 올려놨다면서 그거 아, 팔렸니? 속이 다 후련하문이다. 어 뭐 디카 팔았어? 디카 아니문이다. 아 그럼 뭐 핸드폰 팔았어? 핸드폰 아니문이다. 아 그럼 대체 뭘 팔았는데? 제 영혼을 팔았음문이다. 아 영혼을 파는 사람이 어딨어? 사람이 아니문이다. 야 그럼 뭐 영혼을 올려놓는다고 사는 사람이 있냐? 직거래했음문이다. 이게 뭔 소리야 지금. 야 뭐 그런 거로 아까 보니까 뭐 복도 구석에서 누구랑 한 시간 동안 다정하게 통화하던데. 아 행복했음은이다 부끄럽음은이다. 뭐 애인이랑 통화한 거야? 애인은 아니문이다. 그럼 뭐 친구랑 통화한 거야? 친구 아니문이다. 아니 누구랑 그렇게 다정하게 통화한 건데? 보이스피싱이문이다. 야 너 그렇게 오랫동안 통화하면 통장에서 돈 빠져나가. 제가 걸었음은이다. 뭐야? 지금 고객님의 핸드폰에서 하트가 유출되었습니다. 아! 아! 라스트 팡! 너 대체 정체가 뭐냐? 나? 운동이가 작고 예쁜 나 같은 여자는 1번 그렇지 않으면 2번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겨루상이문이다. 어우 이런 학교 뭐 제대로 된 학생이 없냐? 왜 이렇게 우울해 보여? 뭐 그냥 그러면은 내가 재밌는 얘기 해줄게. 응. 인도가 지금 몇 시게? 몰라. 인도 4시야. 인도네시아. 다신 연락하지 마. 그게 재밌어? 야 이거 재밌는 그러니까 거야. 그러니까 멀어지는 거야. 야 뭘 멀어져. 야 야 Hey brothers come. 야 우리가 왔다. 대신 열정으로 포기 대신 죽기 살기로 우리가 바로 흉가만 녀석들 너의 멍든 눈을 우리가 다 치유해주지 우리가 누구 우리가 누구 흉가만 녀석들 기분 좋습니까 예 기분 좋습니까 예 그렇다면 소리 질러 질러 흉가만 녀석들 저기요 아 나와서 뭐 이러 이게 뭔데 맨날 이러고 있어 이거를 이거 왜 헤이 브라더 우리의 이 용감한 자세를 애완동물도 따라하고 있지. 아이 말이 되는 소리라 이걸 애완동물이 어떻게 오케이 봐도 보여줘 야 요 아이고 귀엽다 용감한 고양이들 아니 따라하잖아 자는 거 아니에요 자는 거 이게 오케이
우리의 제대로 된 용감함을 보여주지. 오케이. 보랏! 아! 너의 용감함을 보여줘! 보여줘? 난 심보라보다 시스타 보라! 오케이.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요즘 전 세계는 강남 스타일 열풍이다. 오. 얼마 전엔 싸이가 세계적인 팝스타 저스틴 비버의 회사와 계약을 했다고 하던데. 오. 저스틴 비버 회사 잘 들어. 오. 와. 와. 대한민국 싸이의 매력에 빠졌나? 오. 재밌는 외모, 오. 풍만한 몸매, 오. 웃긴 몸동자. 오. 오케이. 그런 스타일 개콘에 많다. 오. 가자. 계약하자. 계약해, 계약해. 계약하자. 싸게 하자. 싸게. 오케이. 싸게. 계약하자. 당신들이 좋아하는 강남 스타일 맞춤. 오케이. 뭐 이런 거. 왜 맞춤을 쳐 갑자기? 혹시나 용감해. 용감해. 오케이, 용감했어. 오케이. 리어 성광, 오케이. 너의 용감함을 보여줘. 오케이, 나는 강남. 아하, 아하. 오케이. 아, 저기요. 오케이. 요즘 나... 이 사람이 제일 안 용감해. 내가 봤을 때는 이 사람이 좀 용감한 것 같지 않아요? 내가 얼마 용감한지 내가 말해줘. 어제 서 감독한테 전화 왔는데. 귀찮아서 안 받았다. 오, 용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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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도로 용감해. 오케이. 오케이. 용감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오케이. 오늘부터 내가 얼마나 용감한지 보여주지. 오, 여러분들이 오. 가지고 있는 환상 내가 이번 주부터 다 깨주도록 하겠다. 오케이. 오, 오, 오. 이번 주 타겟은 고3 여고생들 잘 들어. 오, 오, 오. 오케이. 고3 여고생. 오케이. 잘 들어라. 너희들 스무 살 되면은 클럽 가서 신나고 재밌게 놀 것 같지? 오, 오. 잘 들어라. 이쁜 애들만 재밌게 논다. 오, 오케이. 이쁜 애들만. 이들 남자들이 말 걸고 막 귀찮게 하고 막 오, 그럴 것 같지? 오케이, 용감해. 이쁜 애들만 오, 귀찮게 한다. 이들 편하게 그냥 집에 올 수 있어. 마음 편하게 아무것도 없이 그냥. 오케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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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로 나도 클럽 가서 재밌게 논 적 한 번도 없다. 못생겼어. 못생겼어. 아, 그래, 용감해. 용감해. 오케이. 오케이. 나의 용감함을 보여주지. 태호 보여줘. 힙. 오케이. 민족 대명절 한가위를 앞두고 2만 원짜리 물건을 포장하고 이런 거 달았다고 4만 원으로 불려서 파는 몇몇 너희들 잘 들어. 오오오오. 오케이. 뭐 포장지에 금가루 뿌렸나? 와. 니들이 말하는 한가위는 민족 대명절이 아닌 민족 대사기다. 야. 오. 오. 오케이. 오케이. 우리를 봉으로 보나? 한가위 이가 아니라 한 방울 놓이는 너희들. 뭐. 한번 붙자. 어, 아니. 나와. 한번 붙어. 나오라고. 아니야, 너무 심해. 오케이. 내가 사과의 의미로 우리 용감한 녀석들이 당신들에게 가서 공연을 보여주겠다. 오. 출연료는 1억이다. 어, 뭐야? 에이, 뭐 이렇게 비싸요? 어? 너 비싸, 에이. 괜찮아. 포장하면 돼! 아. 가자! 갈게, 이렇게 하고, 1억에 가자. 아니, 말도 안 돼, 1억 소리하려고 나와가지고. 에이. 너희 고민을 해결해줄 우리 바로 용감한 녀석들. 아, 진짜 고민 해결해줄 거야? 오케이, 브라더. 너의 고민을 얘기해봐. 아, 제 고민은요? 에이. 제 행동 때문에 뭐 사람들하고 멀어진대. 왜 내가 뭐 내 뭐인데 뭐 오케이. 우리의 오케이. 노래를 들어 멀어지는 행동들 하지 마. 하지 마. 오케이. 하지 마. 친구들 하지 마. 멀어지게 하지 마. 하지 마. 하지 마. 하지 마. 여친이랑 심각하게 다투었는데 미안해서 내가 먼저 사과했는데 여자친구 심각하게 내게 한 그 말. 뭐 잘못했는데? 어제 늦게 들어간 거. 또. 전화 안 한 거. 또. 다 잘못했어. 다 말고 뭐 잘못했냐고.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어. 그게 제일 큰 문제야. 하지 마. 하지 마. 하지 마. 수능보다 어려운 문제 풀게 하지 마. 하지 마.
하지마 다같이 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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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들과 학교에서 MT 갔는데 잠잘 준비하고 있었는데 친구 녀석 다가와서 내게 한 그 말 치약 있냐? 여기 있어. 아, 수건도 아 여기. 야 칫솔 있냐? 아 칫솔이 빌려. 아니 알았어 안 빌릴게. 야 근데 팬티 있냐? 아 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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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럴 거면 내 카드빚 다 가져가라. 예 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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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남친이랑 연애한 지 1년 됐는데 hey. 우리 둘이 어디든지 함께 했는데 oh. 우리 100일인데 뭐 할까? 영화 보자. 우리 1주년인데 뭐 할까? 영화 보자. 내 생일인데 뭐 할 거야? 짜잔. 오 데블리피 씨 이걸로 영화 보자. 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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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그냥 김기덕이 따로 없구만. 헤이 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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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이 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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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들은 다 말하지 꼭 안 될 놈은 안 된다고. Oh no. 제발 그만해 들어봐 우리 노래를. 안 될 건 하나 없어 선물을 잃어. 한숨 대신 한숨으로 걱정 대신 열정으로 hey. 포기 대신 죽기 살기로 oh. 우리가 바로 용감한 녀석들 자, 우린 세상 여자들이 싫어하는 조건을 한 가지씩 도함 네 가지를 가진 남자들이다. 세상은 왜? 인기 없는 남자를 싫어하는가? 세상은 왜? 촌티난 남자를 싫어하는가? 세상은 왜? 키 작은 남자를 싫어하는가? 세상은 왜? 뚱뚱한 남자를 싫어하는가? 자, 지금부터 세상에 오해받으며 살아가는 모든 남자들에게 바친다. 제발 오해하지 마! 그래 나 인기 없는 남자야. 지난주에 부산에 아는 형님이 가게를 오픈해서 행사를 갔다 잠시 들렸는데 거기서 만난 손님들이 나를 보고 하나같이 한다는 얘기가 오 김기열이다. 근데 김준현 어딨어요? 아 준현 형 안 오는데. 또 다른 분은 어 허경환 왜 안 와요? 아 경환이도 안 오는데. 또 다른 분은 네 가지 멤버들 어딨어요? 아이 안 왔다고 안 왔다고 안 왔다고 나 혼자 왔다고. 혼자 좀 다니자 혼자 좀. 난 뭐 왜 혼자 다니면 안 돼? 혼자 다니면 약해 보여요? 아니면 뒤에 누군가 나올 것 같아? 나는 뭐 맨날 오프닝이야? 왜 이렇게 물어봤어? 니네도 나 빼고 어디 가면 나 왜 안 왔냐고 안 물어봐? 안 물어봐? 왜 나만 물어봐 나만? 누굴 뭐 네 가지 브로그로 보나? 이렇게 우울해하고 있는데 인터넷에 내 이름을 한번 쳐봤더니 기사가 나오더라고. 그 중에 이런 기사가 있어요. 브라운이 김기열보다 인기 많네. 브라운이 김기열보다 우월. 이제 개만도 못하 그만! 개만도 못해! 그래도 나 무시하지 마라. 이래봬도 개랑 인기 투표하면 이길 자신 있다. 브라우니 결투를 신청한다. 생소하다. 그래. 네, 전에서 언론 전노입니다. 내 전에서 올랐다고 뭐라 하는데 오해하지 마이소. 그 얼마 전에 그 개콘 A실에서 회의를 하고 있는데 오나미가 옆에 와서 딱 한다는 말이 오빠, 오빠는 어릴 때 꿈이 뭐였어? 농부 아니면 어부? CEO! 그 회사의 대빵! 뭐? 농부? 야 뭐 촌에서 태어나고 살면 뭐 다 꿈이 농부야? 촌놈일수록 꿈을 크게 가져야지. 보이스 비 앰비셔스! 그 정도는 알잖아요. 어? 그리고 그 뭐 내 고등학교 때 쌤이 한다는 말도 야 양상국이 니 인마 수업시간에 공부 안 하면 뭐 하는 거야? 아이고 인마 이거 커서 뭐가 되려고 그러노? 아 쥐 개그맨 될 낀데 얘 뭐?
개그맨? 촌놈이 무슨 개그맨이야? 네가 개그맨 되면 내 손에 이거 장을 찢는다. 됐다! 됐다고요! KBS 22기 공채 개그맨 경상도의 아들! 뭐? 무슨 촌놈이 개그맨이요? 촌놈이어서 됐어요! 아이고 정남아 이거 왕마 궁디를 쭉 차피까 이걸로 먹고 살아요! 그리고 요즘엔 촌놈들이 더 잘 나가요. 김준현 춘천 촌놈, 허경아 통영 촌놈, 나 김해 촌놈, 서울로! 그러니까 전해서 왔다고 오해하지 마라. 마음만은 턱대얼시다. 돼지는 가축, 돼지 저금통은 저축, 내키는 압축. 얼마 전에 아는 여동생이 오빠 소개팅 하나 시켜줄까? 진짜 괜찮은 애인데 오빠보다 키는 좀 큰데 뭐 어때 괜찮아? 그래서 내가 그래? 아니 걔인데 걔가 나를 좋아할까? 그래 알았어 다음에. 한 번은 더 물어봐야지. 두 번은 물어봐야 될 거 아니야. 어? 걔가 날 좋아할까? 그러면 어이 오빠 정도면 괜찮지. 아 그러면은 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럼 네가 그걸 듣고 꼬르르 하면 되는 거야. 어? 어 그럼 그거가 눈치 없어가지고 황마 궁디를 쭉 차피까. 근데 너는 유행어 없니? 인기도 없고 유행어도 없고. 이게 다가 아니야. 얼마 전에 또 보니까 유근지가 지나가길래 내가 야 근지야 너는 진짜 키 커서 진짜 부럽다 부러워했더니 형 아 근데 난 너무 커가지고 좀 아, 좀 그런데 형이 내 키 좀 떼가. 키 좀 떼가면 안 돼? 그러자! 그러자! 한번 떼보자! 어? 야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 될 거 아니야. 네 키는 뭐 조립식이야? 트랜스포머야? 어? 그럼 내 소개팅 할 때 근지야 너무 급해서 가는데 키 좀 불리주면 안 돼? 가면 징치기다 내가 징치기다 징치기다 I'm 오늘부터 180억 징치기다 징치기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렇게 해야 돼? 그리고 오해하지 말고 들어. 이 정도 생겼으면 키는 불리해도 여자들한테 유리하잖아! 그러니까 키 작다고 해야하면 아니 지금 잘했어요. 어때 뭐 예 저 뚱뚱합니다. 나 이렇게 뚱뚱하다고 오해들 하고 그러는데 오해하지 마. 얼마 전에 이제 남자의 자격에 내가 그 철인 3종 경기에서 수영 연습하는 게 나갔어요. 그 장면이. 근데 그걸 본 홍인규 선배가 나한테 야 준현아 너 뭐 그렇게 힘들게 수영 연습을 해. 그냥 야 그물 다 마셔버려. 아하 그런 방법이 있었네. 그런 방법이 있었어. 나는 왜 몰랐을까 그치. 그냥 그걸 꿀꺽꿀꺽 마시고 뚜벅뚜벅 걸어가면 될 것을. 아 그걸 왜 이 무거운 몸뚱아리를 한번 뛰어보겠다고 허우적대고 있었을까. 나는 아 뭐? 다 마셔? 거 걸어가? 야 무슨 모세의 기적이야? 어? 야 그럼 뭐 어떡하지? 한강물이 너무 불안해서 강을 건너갈 수가 없어. 이를 어떻게 아 돼지도사다. 뭐 돼지도사?
나는 뚱뚱하다. 내 이 작은 빨대로 너희를 구원할지니. 예. 우와! 바닥이 다 말랐어. 어서 건너가시오. 어서 길이 났단 말이오. 어서 건너가시오. 훗날 사람들은 이 길을 일컬어 빨아 올려 마셔 돼지가 만들 길 이름하여 올림픽 그대로라 불렀으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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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 이럴까? 어? 다 마신 게 누굴 진짜 우물에 빠진 돼지를 하나. 그리고 지난주에는 이제 개콘 회의실 회의를 하고 있는데 옆 테이블에서 회의를 하던 김원녀가 해마 우리 뭐 시켜 먹을 건데 형님도 하나 시킬까? 그래서 아니 난 됐어 그랬더니 이놈이 나한테 진짜 안 먹지? 어 후회하지 마라 진짜 안 먹지? 어 난 안 먹어 진짜지? 딴소리 하지 마라 진짜 안 먹지? 아니 나 안 먹는다니까 진짜지? 진짜 후회하지 마라 진짜 안 먹어 안 먹는다고 안 먹는다고 안 먹는다고 야 기근이 막혔냐 지금 몇 번 얘기해 내가 안 먹는다고 뭐? 후회하지 마? 후회? 그깟 음식 한 번 안 시켜 먹었다고 후회? 어? 그럼 난 뭐 니들 왜 그죠? 해마 진짜 안 먹는다 그러겠다. 우리끼리 맛있게 먹을게. 그러면 어 너희 맛있게 먹어. 난 개의치 말고 어 나 잠깐 화장실 좀 갔다 올게. 좋다. 짜장면 하나라도 시켜. 어이 먹자 먹. 빨리 먹자 먹자 먹자. 빨리. 이 누가 누가 자라고? 엄마. 어 엄마 이. 어, 난 잘했지. 아유 울긴 누가 운데 이래. 엄마 그때 기억나? 나 어렸을 때 생일날 엄마도 치킨 사오고 아빠도 치킨 사오고 누나도 치킨 사와서 이걸 누가 다 먹지 했는데 모자라서 다 시켰잖아. 그때 진짜 행복했는데. 뭐 이럴까봐. 나도 집에서 나 혼자 상다리 부러지게 차려놓고 먹을 거야. 나 혼자서 누가 진짜 한 며칠 돼지라.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라. 나 마음만은 헐쭉하다. 잘 봤지. 더 이상 오해하지 마. 우리 개꾼의 네 가지 없는 네 가지야.